오늘 소개할 영상은요, 마송입니다. 제가 아스파라거스랑 마송 농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큰 농장을 만드는데, 여기 전시장에서 또 저희 자재를 가지고, 마송 아트 마송을 하고 있습니다. 마송이 식용 마송이랑, 아트 마송이랑은 같기는 한데, 키우는 방식이 좀 틀려서 그런가 봐요. 참고로 저는 지금 공부 중입니다. 정황농장이라고 어떻게 보면 스승님이시죠. 그분한테 제가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아스파라거스는 터득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중에 이제 마송, 식용 마송이죠. 그렇게 해서 마송을 공부해 나가는 건데요. 마송은요,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의보감이랑 본초 광목에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됐던 거고 보니까 한의학에서도 연구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식용 마송에 대한 제가 궁금이 많고 농장으로 너무 적합해서 제가 키우려고 하는 적합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식용 마송도 되긴 하는데 노천에서 만든 경과 마송이에요. 식용 마송은 영양분을 조금 줘서 막 키우면 커지는 거고 경과는 어떻게 보면은 땡볕에 계속 있으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좀 이쁜 게 마송이 그렇게 차이가 되지는 것 같아요. 형님 마송은 아시죠? 기와와 쓰고 소나무 송자 써서 기와 사이에 자라는 이런 어떤 거를 바위솔도 같은 의미의 단어인 듯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 중이라 이거 정보할 때는 한두 개가 틀린 것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요, 600에 1200에 저희 여기 보면 저희 TMI 때큰 판재를 놓고 저희 자재로만 다 해본 거예요. 요 옆에는 현무암을 갖다가 배치를 시켜서 본드로 붙였고요. 요거는 현무암 화분으로 현무암 화분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속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아예 처음부터 요만한 높이부터 여기에 송이 자갈을 깔았어요. 송이 자갈을 깔고요. 그 위에다가 제가 마사토 중자랑 대자, 마사토 중자랑 대자를 갖다가 위에 한 다음에 이것도 스승님이 거의 한 겁니다. 한 다음에 제가 여기에는 좀 특수하게 저희 흑운무 가루 있잖아요. 이거 훈무농법이라고 흑운무 같이 해서 흑운무 가루를 좀 뿌렸어요. 그렇게 하고 자라나는 과정을 지금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나무만 해도 어우 이 돌만 해도 너무 예쁘죠. 막 이렇게 이끼가 피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 봐봐, 여기 비춰봐. 이렇게 지금 오래돼 있던 거예요. 여기에다가 마송을 키우는 거고요. 여기 테스트 버전에는 밑에다가 배양 흙 같은 걸안 넣고 현무암 화분이랑 송이 자갈이 요런 현무암 이런 거다 깨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 송이 자갈이랑 여기 요 마사토만 넣어서 지금 키워보고 있는 샘플링이에요. 요게 이제 그 샘플링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게 요거 약간 속에 넣는 내용들이 조금 틀려요. 그렇게 해서 제가 키워가는 어떤 샘플링을 하는 건데 다음에는 요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현무암 벽돌로 주위를 쫙 돌리고 그 다음에 화분으로 좀 포인트를 내서 좀 아트성을 좀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밖에서 자라던 뭉터기를 갖다 놓은 거라 요거 하나하나 떼다가 키워도 됩니다. 근데 얘는 노천에서 지금 한 2년 넘게 있었던 놈이라 아주 경관용으로 예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회원님 작년에 제가 심어놓은 건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작년에 심어놓은 건데 물도 한번 안 줬거든요. 제가 게을러서. 이건 거미 바위솔이라고 그러지요. 이것도 따서 이식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심어야 되는데 게을러서 안 하고 있고 시골에는요 식용 마송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천 개? 이번에 천 개를 구매를 했어요. 천 개를 먼저 심어보고 계속 마송 농장 만드는 거랑 아스파라거스 만드는 농장을 계속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시청해 주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오늘 식용 마송이 너무 궁금해 하셔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요. 요거는 지금 먹어도 되는 식용 마송입니다.
먹어도 되는 식용화숭이고, 식용화숭은 하나에 크게 키워요. 작은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오늘 하나를 좀 따먹어 볼게요. 어떤지. 이건 직접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식용화숭 먹는 방법은요, 형님, 다려서 차로 먹는 방법이 있지만, 이 생즙을 먹을 때는 20에서 30g이랑 요크루트 두 개랑 해서 믹서기로 비벼서 공복에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시큼한 맛이 살짝 있거든요. 이거보다 원래 키워야 돼요. 저희는 물 같은 걸 안 주고 토양이 관상 토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식용 토양은 좀 영양분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어떤 맛인가 볼게요. 요건 손 이렇게 돼 있고요.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무슨 맛이냐면요, 앵두 있잖아요. 앵두인데 빨갛게 익으면 달고 안 익으면 약간 시큼하고, 곧 앵두 맛이랑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 날걸로 먹기는 버겁지는 하지만 정말 요크루트랑 그 다음에 바나나나 요크루트에 넣어서 갈아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맛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풍성하지요. 이만한 와송을 먹습니다. 그리고 와송은요, 항암 효과에 너무 탁월하고, 그 다음 비타민 A가 들어있잖아요. 비타민 A 양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위나 이런 거에 좋고, 비타민 A가 천식? 호흡기 쪽인가요? 호흡기 쪽에도 굉장히 효능이 뛰어납니다. 이 와송 효능은, 검증이 돼 있는 데다가, 동의부감에 나오죠. 본초 항목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마송은요,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는 관상마송이에요. 크게는 안 키우는 거고, 제가 시골에서 아주 크게 키우는 어떤 마송 키우는 걸 같이 프로젝트 하고 있으니까 계속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좀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회원님, 오늘 영상은요, 경관용 마송인데, 다음에 할 때는 또 이거 다 특색이 틀립니다. 와송도 틀리고 씹는 방법도 틀리고, 또 이런 한 판 한 판을 제가 계속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